네, 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21번째 페이지 역사 속 미스터리를 음흉하게 추리하고 있을 것 같은 남자 아서 코난 광일, 박광일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의 역사 속에도 뭔가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좀 베일에 가려진 듯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만약에 선생님께서 타임슬립을 할수 있으시다면 그래서 조선사 500년 중에 어느 한순간에 딱 가서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면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거의 역사 연구자들이 다 해놔서요. 뭐 굳이 궁금한 <laughs> 게없어다거 아니, 아니, 뭐야? <laughs> 이렇게 받는다고? <laughs> 어. 아니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잖아요. 어 베일에 가려져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사료가 좀 부족하긴 한데 네, 네. 굳이 뭐 궁금증을 이렇게 유발할 정도의 공간들은 네. 또 연구자들이 이제 앞뒤 사료를 다 살펴봐서 음. 대략의 정황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극적인 반전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없나요? 들고요. 어. 많지는 않습니다. 예예. 그런 의미에서 볼때 역사 속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선입관을 버리는 음. 것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사료를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려는 노력. 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빈 공간을 찾아내는 작업. 요렇게 음. 되는데 네. 그런 공간이 한둘이 아니어서 어. 굳이 어느 장소를 딱 찾아서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예.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순신 장군 어 지난주에 배웠던 예니 네. 생겼다는 설이 있어서 <laughs> 그림으로도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림이? 네. 어...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네.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어... 네, 그 내용을 사진 한번 찍어오고 네. 많은 예. 분들과 함께 잡지사에서 네. 공개를 해보면 어떨까요? 가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시면 네. 그걸 현대 사람들에게 알릴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네.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되고 예. 그분의 업적은 뭐 얼굴 정도로 가려지지 아, 않습니다.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얼굴하니까 네. 아니 그 헌종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아, 못 들어봤어요. 헌종 그리, 예. 실록에 나오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효명세자가 또 그렇게 잘생겼다고 아, 예. 하니 예. 크, 그분들도 어, 또, 싶다. 어, 만나고 싶다. 당시의 미의 기준도. 네. 이렇게 뭐 역사 사건보다는 예. 외모가 어땠는지 문종도 잘생겼다 그러요아 문종도 잘생겼다. 어. 왕가 사람들이 대체로 아, 유전자가 괜찮은 왕들 것 얼굴을 태조부터 네. 이렇게 쭉 찍어 오면은 음. 꽤큰 사업이 될것 같은데요. 아, 여기 <laughs> 또 사업 구상을 하셨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우리가 안개 속에 가려진 진실이 궁금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마침 지난 주에 올빼미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기도 해서 오늘 선생님께서 조선 최고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히는 소현세자 의문사에 대해서 풀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일단 바지 적출 준비는 하고 왔는데 아, 그, 그 정도는 그, 아니에요? 예, 안갈 기저귀까지는 것 필요 없다? 네. 네네 어. 약간의 이제 손수건 손수건 정도? 네. 슬프니까 아, 눈물 훔칠 수 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현세자에 대해서 일단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제가 아는 건그청나라의 머리를 숙였던 인조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세자입니다. 그리고 음. 이제 우리가 어떤 세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 소현이 네. 이름이에요. 이제 그 소현이란 시호를 알고 있다라는 아, 예, 거잖아요. 예, 예.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 예, 왜냐면 세자는 네. 그냥 세자로 부를 뿐입니다. 음...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단종이든 아니면은 정조든 이렇게 부를 뿐이지 네. 어, 효명이 됐든 소현이 됐든 사도가 됐든 세자 앞에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아...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왕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젊어서 돌아가셨을까 그 음. 이유는 뭘까 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궁금증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네. 그럼 그 아버지가 삼전도에서 구욕을 당했을 때 소현세자도 그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나요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인조는 그날 항복을 하고 네. 창경궁 양화당으로 들어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소현세자는 그 장소에 남아 있었어요. 인질로 끌려가야 되니까 이제 청나라의 포로로 그렇죠. 볼모로 이제 볼모로 잡혀가니까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네. 왜냐하면 남한산성에서도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현장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네. 병자호란 어떤 상황들을 네. 모두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때 나이가 이제 스물 정도였으니까 음... 네. 어~ 그당시 굉장히 이제 왕실 사람들이 성숙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어, 지금의 한 30, 40대 정도의 느낌으로 음, 그 당시 상황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참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소연세자의 기구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세자의 부인 어, 흔히 강빈으로 불리는 그렇습니다. 민회빈 강씨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 민회빈 강씨가 어쩌면 오늘 사건의 핵심이 음. 될것 아, 같은데요. 소연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과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붙여가지만, 어, 민혜빈 강 씨, 강빈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관심을 좀덜 가지고 있는데요. 음. 이게 어쩜 어떤 면에서는 소연세자의 죽음이 가져온 비극은 네. 직접적으로 맞은 인물의 바로 강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피해를. 그렇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강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인조라고 하는 인물의 심성, 음.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보는데 아. 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예. 뭐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인조에 의해서 음. 그러니까 영모, 자신에게 독약을 넣은 음식, 전복구이를 네. 어, 주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어, 죽임을. 아, 이강 씨가 전복구이를 이제 암살을 시도했다. 네, 전복구이에다가 아. 독을 타서 결국은 인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명목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 그래요. 어, 신원은 나중에 이제 숙종 때 복권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네. 어, 그렇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세자빈으로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사례는 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아. 점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죠. 네, 그 포인트를 기억해 두고 일단 소현세자 얘기를 좀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나라는 처음부터 세자를 볼모로 요구할 생각이었나요? 어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네. 어 일단은 그 병자호란 당시에 어 나중에 이제 한그 십여일 앞두고 항복을 1 0여일 앞두고 네. 이제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항복의 조건인 거죠. 음... 그런데 인조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했던 거는 본인이 잡혀가는 거예요. 아 왕이 잡혀갈 수도 있었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어... 있었던 게 고려 때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뭐 충선왕이라든지 이런 왕들 제외하고 충혜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잡혀가서 귀양을 아, 가서 죽임을 그래요. 당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고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인조 역시 이 상황에서 청이 마음만 먹으면 음. 인조를 폐위시키고 네. 다른 존재를 왕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자신이 계속 조선의 왕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우선 협상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오. 그런데 그 협상 조건을 청에서 들었을 때는 그렇다면이 네. 인조를 조선에 남겨 두는 대신 예. 조선이 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네. 인조를 압박할 만한 카드가 있어야죠 그렇죠. 음. 그렇다면 세자와 세자 정도 대군 같은 아. 이런 어떤 아 아들들을 인질로 음. 끌고 가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아, 없고요. 소현세자의 동생이 복임되고 복임되군 나중에 효종이 되는 인물인데 아, 예. 그런 의미에서 볼때이 소현세자 카드는 청으로 볼 때는 당연히 생각했을 카드였던 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질로 끌려가는 것들이 음. 어, 인조로 볼 때는 아 내가 여기 남는 대신에 내 아들들이 끌려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스물여섯 예. 살, 뭐 알거다 알고 당시 정세를 정확히 파악했을 나이에 청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청에서의 소현세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어 굉장히 비참했죠 어~ 뭐 볼모 생활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든 음. 그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은 왕실의 어떤 일원으로서 또 나중에 왕이 될 인물로서 굉장한 대접을 받았을 텐데 그쵸. 어~ 심양으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을 거고요 심양이 지금 어딘가요 세냥이라고 하는 네. 어~ 그까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네. 요동성에 있는 어, 약간 저기 북한 접경 북한에서 한참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갔어요. 한1 0 어. 0 정도 올라가죠그 예, 예. 그러니까 공간에 있는 곳이니까 예. 거기까지 가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다고 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가 겨울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1월 30날 그 항복을 하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제 2월 음력 2월 달에 국경을 넘어서 만주 지역까지 끌려간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초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어떤 뭔가 압박 이런 것들이 음, 있었는데 네. 한 1, 2년 지나면서 좀 안정감을 찾았다, 심양관을 아, 찾으면서 예. 안정을 찾았다고 하지만 네. 문제 이제 여기서부터 사료가 꼬이기 시작해요. 어떻게요? 어 일정한 사료에서는 네. 이제 그 소현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음. 어떤 위치를 파악하고 네. 조선과 어떤 그청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는 어. 사료가 있는가 하면은 예, 예. 어떤 사료 같은 경우는 어, 소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음. 오히려 청의 왕실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카드를 염두에 두고 음. 소연과 친하려고 했다 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사료의 어느 부분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소연을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느 쪽이든 그 청나라 왕실과 좀 친분이 생기긴 생겼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외부에서 네. 볼 때는 황실과의 친분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과정들이 거치는데, 근데 청나라 황실에서 굳이 그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같진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총 8년 동안 심양에 인질로 있는데, 예, 예. 5년째 되던 에 모든 지원을 끊습니다. 아, 청나라에서요? 청나라에서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먹을 것도 주고, 예, 세자니까 그래도 예. 그 인질이긴 하지만 일정한 대우를 해줬는데, 네. 그 대신 앞으로 먹고 살아라. 어. 그 대신 땅을 주겠다. 아밭밭 경작해서 그렇죠 밭 경작해서 거기서 네. 소출이 나오면 그걸 팔아서 나머지 물건들을 써라 세자가 직접 팔지는 않았겠죠. 않았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조건이 그러면 이제 세자 쪽에서 예. 심양에서 어, 심양관에서 이제 항의를 했겠죠 우리가 네.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 굉장히 많은 조선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예. 그들을 속환시키면 돈을 내서 풀려나면은 그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장을 꾸면 되지 않겠느냐 아예 요렇게 되는 거죠. 그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아, 네. 이제 굉장히 민감한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이지? 어떤 부분이 되냐면 예. 조선 쪽에서 볼 때는 세자와 세자빈이 네. 이제 같이 머물렀으니까, 아, 강빈도 같이, 같이 어. 머물렀으니까 예. 이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음... 그런데 심양 쪽에서 다른 시선에 보이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음... 이 타임슬립에서 이런 거 보면 좋잖아요. 뭐, 굳이 네. 뭐. <laughs> 어왜 <laughs> 이렇게 냉담하시지? 어 제가 예. 가서 봐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예.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세자의 역할이 소극적이었는 적극적이었는지.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외교적 노력.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여러 사료들은 서로 교차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laughs>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 있다라는 거죠. 그,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개몽군주로서의 면모를 보였고, 서구의 문물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담샤를 만납니다. 아담샤를 누군가요? 아담샤. 그래서 네. 그 성교사입니다. 아, 선교사 네, 카톨릭 어. 선교사를 네네. 만나게 되면서 네. 굉장히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여러 교리에 네. 익숙해지게 되고요. 네. 더 나가서 아 이제 아담샤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소연이 세자잖아요. 네. 조선으로 돌아가면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성을 다합니다. 아, 조선에도 복음의 씨앗을. 그렇죠. 그래서 <laughs> 네. 그 역법부터 시작해서 과학이라든지 음. 이런 실용적인 것들을 가르쳐 준과 동시에 네. 이제 그 성상을 비롯한 여러 성물들을 음. 이제 같이 보내서 가져가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요거는 못 가져가지만 네. 나머지 과학 기구들은 가져가게 가져와요? 다 아, 예. 실제로 가져오잖아요. 자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 실제로도 어, 정도원 가져오긴 하지만 예, 예. 그런 어떤 것들을 역법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저 소연이 그대로 들어와서 예, 예. 아담샤를 바탕으로 해서 석구 문물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음. 그러면은 효종 때 예를 들어서 그 하멜이 왔거나 아 하멜 예. 어, 나중에 이제 그뭐 실학파들이 이제 북학을 펼쳐서 음. 어떤 것들을 받아들인 것보다 빠르아냐 네. 빠르니까. 어떤 근대화의 어떤. 그러면 예. 이 부분이 계몽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할수 생각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고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어, 잠깐 인조와 소현세자의 어떤 부자 관계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세자가 청나라에 잡혀갈때 인조가 어, 우리 아들 좀꼭좀 온돌방에서 재워주시오 이렇게 좀 신신당부를 했다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좀 자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때까지뿐만 아니라 그 네. 뒤에도 계속해서 음. 어,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잡혀가고 나서도? 네. 그래서 네. 이제 그소연세자가 청에서 계속 병이 들었을 때도 네. 어의를 파견한다거나 오. 약재를 보낸다거나 물론 그쪽에서 요청이 오긴 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신이 들고 날 때마다 소연은잘 지내느냐? 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소연 복님, 임평 이런 어떤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국내 입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음. 뭐 가족들을 먼저 의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어뭐 그때까지는 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랬다라고 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해볼 소연세자의 의문사에 더 의문부호가 붙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독살설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연세자가 (8년이라) 하셨나요 (8년), 8년 동안, 동안 청에서 네. 예, 산전수전 다 겪다가 이제 마침내 조선에 돌아오게 되는데 귀국한지 불과 두달 만에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 이제 정황상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뭐독살을 당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독살설을 뒷받침하는 근거에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어, 독살설이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미 (1930년대) 어. 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1 9 6 0년대고요 네. 90년대 이후에는 소현세자의 독살은 거의 정설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려면 은 당연히 그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네. 조선왕조실록에그 근거에 해당하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음, 어떤 문장이죠? 에디터가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아 요거군요. 저희 네. 에디터가 조선왕조실록 뭐 두더지처럼 뒤지는 에디터가 있어서 <laughs> 관련 기록이 하나 있네요. 아 요거군요 말씀하신 게 인조 23년 6월 27일의 기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자는 조선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 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열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천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 빛을 분변할 수가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없었고, 임금도 알지 못하였다. 어, 묘사가 굉장히 좀 생생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고 독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무려 실록에 약물 중독이란 표현이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예.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얼굴이 같았다. 라는 음. 것들은 이 정도 사관이 쓸 정도면은 네. 이거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독살이다. 라고 음. 파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조선에 돌아온 지 안, 병, 얼마 안돼 병이 났고 병이 난지 수일 만에 죽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난지 수일 만에 죽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의심스럽다. 어떤 해, 병인지는 모르나요? 어, 기껏해 서른네 살인데. 3 4 살인데. 어. 수일 만에 죽은 게 이상하다. 그런데 음.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 이게 실록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승정원 일기에는. 네. 소연세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지 뭐냐면 예. 일기에 네. 계속 밥을 먹은 얘기를 안 쓰잖아요. 아, 안 쓰... 뭐,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체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라고 음, 네. 했을 때는 그 체증과 관련된 밥을 먹은 기록부터 쓰... 아, 예, 예. 쓰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기억을 하죠. 내가 삼일 전에 어 우삼겹을 먹었는데, 먹었는데 아. 그게 예. 체했다.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배가 체증이 안 풀리는 것 같다라고 음. 하면 고기서부터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음. 사실은 일주일 전에도 우산겹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한달 전에도 우산겹을 먹었는데 그때 거는 몸에 증상이 없었으니까 기록을 안, 기록을 안, 안 합니다. 네. 실록 기록이 딱이 기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아... 아 근데 승정원 일기도 공신력이 있는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정원 네. 일기하고 조선왕조실록의 네.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네. 승정원 일기는 편집을 안 합니다. 오히려 더 디테일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그날 기록을 그냥 써서 갖고요. 네. 그런데 이 조선왕조실록은 여러 부분. 자료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사관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네. 죽은 것을 기준으로 역으로 네. 기록들을 찾아서 그 기록들을 조사를 했는데 네. 이 기록이 며칠 전에 아픈 것부터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록에는 수일 만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승정원 일기를 토대로 보면 그 병환이 오래 됐을 가능성이 있다. 오면서부터 아팠고요. 아 귀국할 때부터. 심지어는 갈 때부터 아팠던 거죠. 아,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어... 아까 그 온돌에서 재워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예. 이미 이때 몸살하고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온돌 얘기가 나온. 그렇게 거예요? 온돌이 나온 거고요. 아까 그 심양에 가 있을 때 예. 어이를 파견을 합니다. 어, 예, 예, 예. 어이를 한명두명 명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파견을 해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심양에서도 그러니까 골골했던 것 같아요 소현세자가. 그리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네. 보통 이제 베이징으로 이제 그때 이제 1644년이 이제 명이 멸망하게 되면서 음. 더 이상 볼모로 잡을 필요가 없고 조선이 우리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 음. 그 돌려 보내준 거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평양에 그 평양 그 베이징에서 네. 한양으로 돌아오는 게 네. 대략 한 90일 정도, 80일 정도면 하... 오는데. 네. 한 달이 더 걸립니다. 아파서? 아파서. 아 이건 그러면 독살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요걸 근거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독살설이 워낙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실록을 기준으로 볼 때는 독살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승정원 일기를 보면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은 음. 그 치료 과정이 어땠는가를 이제 그 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한의사들이 음.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아,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전문 영역이니까 음. 약을 어떤 걸 썼는지. 약지가. 예. 봤더니 대체로 마지막에 아팠을 때는 학질, 학질, 학질. 그러니까 네. 그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그그 그 뇌염 비슷한 느낌. 어.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굉장히 많이 와서 예예. 그래서 몸의 체온이 말라리아입니까? 그렇죠. 아, 말라리아. 그래서 어. 몸의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하는데 예. 이게 사람을 그냥 녹초를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현세자의 몸이 열이 났다. 예. 다시 또 추웠다. 예.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예. 3월에 한번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어. 오자마자 예. 그래서 한달 동안 치료를 해서 4월달에 몸이 좋아졌습니다 어, 예. 그런데 5월달에 다시 나빠져서 다시 치료가 들어갔던 거죠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 이 3월달에 치료를 할때 치료했던 의사가 이 형익이라는 의사인데 어의예 어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침을 잘라서 예. 인조의 총애를 받았던 어, 인물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어이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긴급 투입이 돼요. 어, 네. 그랬는데 그 침과 또뜸 이런 것들 덕분에 음. 소연세자가 나은 것 같아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한달 정도 괜찮았는데 예. 다시 소연이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영익을 투입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영익이 마지막 침을 놓고 죽은 거죠. 뭐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그렇다면 이영익이 왜 3월달에 만약에 소현을 죽이려고 했으면 아 그렇죠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3월에 죽였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배우 인물이 있다고 네. 하더라도 그때 죽였어야 네. 뭔가 오해를 안 받고 죽일 네. 수 있는데 왜 이때 했느냐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간관들이 네. 이 이영익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음... 얘기했는데 인조가만히 가 보니까 개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영익이 옆에서 침론으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 인조가, 인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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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번침이라그랬고 침을 이렇게 달궈서 놓는 침이 있죠. 어. 한의원 가면 이렇게 아, 예. 하는 그런 침이 있는데 네. 그 침을 잘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익을 일단은 그 별로 처벌하지, 처벌하지, 처벌하지 않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또 독살 주장하는 분들은 말이 안 되지. 허준도 예전에 왕못 고쳤다가 유배가고. 그건 기본이에요. 어. 그러니까 유배는 기본이고 처벌 처형, 안 받는 처형 게 당하는 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또 독사를 네. 주장했던 사람들은 왜 처벌 안 하는지 이거는 아, 배우 예. 인물이 있는 거다. 아, 이거 되게 가슴 아픈 역사지만 되게 흥미진진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로서는 소연세자의 독살설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분들에도 논리 근거가 충분히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 네. 이거는 소연세자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병으로 인한 질병사. 아... 또 거기에 약간의 사고가 끼어 있다고 하더라 쇼크. 예. 네. 치료 과정에서 결국 몸이 안 좋아지면 쇼크를 받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그소연의 죽음에 대해서 음. 그래? 아. 어. 안 됐네. 누가요? 정도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인주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죠. 보통 어... 이렇게 아들이 죽으면 펑펑 울고. 자기 대신 끌려간 아들이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어, 이제 우리가 보통 환과 고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 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고 같은 경우 부모님이 없는 경우를 아, 예, 예, 가리키는데 예. 자식이 죽은 것을 가리키는 낱말은 없습니다. 어... 그거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큰 아픔이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조가 굉장히 담담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또 독살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배우 인물이 인조잖아. 이영익이란 사람도 인조랑 가깝고 네. 그 다음에 그 귀인하고 굉장히 가까우니까 이게 문제 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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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쩌면은 인조는 죽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네. 죽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고 아... 때로는 여차하면은 폐쇄자 어. 를 염두에 두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인조가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네. 뭐냐면 네. 당시 청의 관계입니다. 어, 청이 네. 조선에 대해서 1636년 37년에 우리가 병자호란이 끝났잖아요. 예, 예. 청이 돌아갔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에 대해서는 그 압박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현종까지 이어져요. 현종. 인조, 효종, 네. 현종까지. 아, 효종 다음까지. 어, 예. 예. 그런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인조까지 인조 당대만 하더라도 네. 청이 마음만 먹으면 여차하면은 어... 왕을 바꾸는 게 네. 가능하다고 인조는 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청에서 8년 동안 머물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청에서 왜 그런 게 있잖아 가서 막 그래 나의 사랑하는 첫사랑 음. 부디 잘 살게 음. 뭐 이렇게 했는데. 예. 갑자기 막 가서 뭐부잣 집에 네. 굉장히 뭐 아들 딸낳고잘 산다는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더라? <laughs> 아 저한테 물어보신다. 네, 네. 약간 복잡한 느낌이. 그렇죠. 네. 술한잔 하고 싶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구나. 분명히 가서 아, 우리 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거다 이랬는데 음. 들리는 소문에 거기서 뭐 사업도 한대지, 어, 아, 재산도 예. 길렀다지, 그다음에 또청 도로건하고 뭐 친하다지, 아담 샬도 만났대지, 아담 샬도 만났는 네.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아, 라이벌? 만약에 혹시 청이 붙어 먹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만약에 네. 청이 그니까 소연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과 별개로 네. 인조라는 왕을 버린다면, 네. 그럼 그 대, 대상은 누구냐? 그럼 청은, 청은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왕과 관련된 것들을 간섭할 때는 명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소연을 그 자리에 올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 복림을왜 생각하지 않느냐? 복림은 다섯 살미치에요 네. 그러니까 복림 대군은. 아무 정보도 없거나 때에 따라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바라봤지만 음. 소연에 대해서는 정파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을 수 있는데 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청에서 조금만 압박이 오면은 네. 아, 소연 소연 어. 제가 내 아들인데 그때는 그냥 세자겠죠 네네. 세자가 내 아들인데 쟤를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어. 그러면 아~ 제가 죽었는데 그럼 봉림을 세운다 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데 네. 이 느낌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빼앗 네. 받고 싶은데 딱 때려준. 아 만약에 독살이 아니라고 한다 면그 상황이 됐던 거죠. 아, 그러면 나이 정치적 위기는 모면했다. 어 이렇게 봤는데. 네. 하나가 남았죠. 뭐가 남습니까? 소현의 아들. 소현의 아들이 또 있군요. 12살, 네. 8살, 4살. 아, 명군대로라면 복림대군이 아니라 소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소현의 거. 소현의 아들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인조가 거의 네.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저지른 것을 이거는 네. 어떤 역사학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인 거죠.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저지른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 관련해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하나를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임금의 욕설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기록된 부분이 딱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laughs>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조의 욕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 개땡땡 네. 그때 썼던 욕도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럼요 예.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네. <laughs> 개땡땡이라는 표현 했어요 개땡땡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말을 인조가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바로 미네빈 강씨 개땡땡이 의 아들 아 아들 그러니까 순수, 순수자의 아들 네.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예. 이제 미네빈이 큰 죄를 저질렀으니 그 아들들도 죄가 연루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왕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까 그 전보 감살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며느리에 대한 네. 공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복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은 바로 뭐냐면 네. 소현세제의 죽음까지는 긴가민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복림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민네빈 강씨의 처분이에요. 아. 이민네빈 강씨가 남아 있느냐는 복림이 왕위에 올라가더라도. 네. 어차피 지금 세 손자가 음. 20살이 되고 15살이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신하들이 아, 정당성. 예. 복님 내려오시죠. 아, 그럴 수 있죠. 이 사례가 조선 초기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바로 의경세자라고 세조의 큰아들이 예. 세자 때 죽습니다. 예. 그인수대비의 남편인데요. 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었던 성종이 너무 어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로 가냐면 예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 네. 예종이 일찍 죽는 바람에 네. 다시 누구로 오냐면은 네. 성종 아들로 와요. 어. 그럼 신하들이 그 계산을 염두에 둔다면, 음. 복림 대군이 나중에 왕에서 몇년 하다가 음. 효종이 이제 왕에서 몇년 하다가 그 자신 자손이 적절치 않다고 네. 판단되면, 네. 그럼 언제든지 소현세자의 아들로 소현세자 아들로 대체할 가능성 이 있으면 네. 복림 대군의 왕위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건 왕으로 볼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복림 대원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강빈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들 그 어린 아들 아이들한테 직접 죄를 물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강빈에게 억지로 죄를 묻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너왜 시아버지한테 잘 못해? 그리고 너 혼자 네. 거기서 돈 벌었대매. 그다음에 아, 네. 듣자니까. 네 남편 죽은 거 네가 뭔가 잘못된 물건을 가져와서 그것 그것 때문이라던데 어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청에서 가져온 비단이 네.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소현세자에게 네. 영향을 끼쳐서 죽게 되었다. 좀 억지스러운데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증거까지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 이제 그 후궁이 가서 찾아오면서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전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지만 예. 이제 이제부터는 사람을 하나씩 불러다가 예. 국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국문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 어, 소현세자랑 그다음에 미네빈 올때그 다음에 민네빈강 씨가 올때그청에서 같이 보냈던 환관 궁녀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 환관 궁녀들이에요 예, 예. 근데 이들을 전부 다 보냅니다. 어. 왜 보냈냐면 민네빈강 예. 씨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예.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막아요? 아, 조선의 왕이 지금 우리 주인을 공격하네. 아 그래요. 라고 아, 아무래도 중국에 고발을 할거니아 중국에. 예. 이,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니까. 아,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들을 본 소현세자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할 일이 없다. 모두 아, 복귀를 시켜버려. 요 예. 그러니까 청의 하... 어떤 그 간섭을 차단을 시킨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거의 회빈 뭐, 미네빈 강씨의 형제들 음. 그 다음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모두 구금을 네. 시켜버리고 네. 미네빈 역시 감금을 합니다. 음. 감금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복구이에 아. 독을 올렸다 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 네. 아, 잠깐만 임금님 네. 지금 민해빈 강씨 잡혀있죠. 예. 봐봐 봐봐 잡 강씨 다 <laughs> 잡았잖아.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궁녀들 예. 그다음에 하인들 예. 다 지금 구금시켰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누가 독을 넣대? 었 그랬더니 예. 오, 난 증거가 있대. 나한테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인조가요? 인조가. 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대사관이라고 하는 조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아 제가 봤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외에는 네. 어떤 증거도 어떤 증언도 나오지가 않는데 네. 인조 혼자 우기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때부터 말없으세아 그런 게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너, 있어가 아니라 예. 있다니까 이거예요. 아. 왜 당신들은 날못 믿냐고? 아, 그대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나? 뭐 이런 톤인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 이, 이거는 결국 이제 그 민네빈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네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음. 이제 이걸 그럼 인조를 겁박하기보다는 음. 이 여인을 살리자 음. 그래서 이경석이라든지 최명길이라는 당대 명신들이 살려주십시오 그불쌍하지 않습니까 음. 하... 이렇게 가는데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인조의 카드가 안 먹힌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네네네. 죽이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또 이제 혈서 같은 걸 들고 나옵니다 자기 자기 피를요 야, 그러니까 네. 그 이게 미네빈이 썼던 혈서다. 아하. 근데 그 혈서에 뭐라고 적혔냐면 복님이 이제 세자가 될 텐데, 음. 세자가 되면은 내 아들들은 다 죽을 거 아니냐. 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피해 나갈 방법이 없으니 음. 뭔가 도모해야겠다. 이런 음. 내용인 거예요. 그것도 조작인가요? 그래서 신하들이 음. 보여달라. 고 국카스에 보내게. 아, 어, 그래서 신하들이 할말다 하네. 예. 어, 국카스에 예. 보내게 보내달라고 아, 보여달라고. 예. 그랬더니 <laughs> 음. 아니야 아니야. 그거 보여줄 필요 없어. 그건 명확한 증거인데 굳이 내가 필치 어허. 알고 아, 실물이 정도면. 안 나옵니다. 아, 하, 끝내. 당당하면 보여줬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민혜빈 강씨가 처형 당하거든요. 아야. 그리고 나서 새 아들의 그러니까 손주죠. 예. 손주에 대해서도 이제 귀양을 명령을 내리고 아하. 심지어는 이 처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잔혹했다라고 보여지는 게민혜빈강 예. 씨가 이미 처형됐음에도 됐음, 불구하고 예. 그 다음 달에 관련자들이 다 잡혀옵니다. 아, 이미 거기서 끝내도 됐는데 보통은 이렇게 처형되면 그 다음으로는 그냥 뭐 귀향분에 끝내거든요. 예. 근데 그 귀향분했던 사람들 다시 다 잡아서 예. 다시 고문합니다. 이게 왜냐면 인조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요. 예 음... 내가 했던 바, 얘네들이 자복하잖아. 네. 그러니까 신하들과의 어떤 그 정쟁 문제가 있었고 예. 이 과정에서 정말 잔인한 하... 짓을 하는데 민혜빈강 씨의 어머니. 6 8 여덟 살된 노인 네를 아, 데려다가 곤장을 쳐서 자복으로 보냅니다. 아, 진짜 서슬 퍼런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극에 오히려 더 가까운 모습이 아, 그래서 범죄는 표현을 쓰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아, 손주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귀향을 어디로 보내냐니까 그러니까 육지 어디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제주도 좋다던데. <laughs> 그래서 제주도로 보냈네. 멀리도 보냈네. 예. 제주도 보냈는데 당신은 그때는 그,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음... 물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제주도 보내니까 이제 신하들이 또 들고 일어났죠. 예. 그 어린 것들을 지금 예. 12살, 8살, 4살짜리를 보내십니까? 예. 그랬더니 아니 그 섬에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되잖아. 어. 그럼 서로 말동무도 하고 좋잖아. 아, 진짜 그래요? 라고 해서 갔더니 제주도로 보냈는데 각각 예. 세고 그래 아이고 왜 이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예. 결국은 예. 그세 형제는 예. 죽을 때까지 서로 못 얼굴을 만나요? 못 봅니다. 그래서 큰애 제주도에서? 둘째가 실제로 금방 죽어요. 하...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게 한다며.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막그 인조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조가 당황해가지고 남해 섬으로 끌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서 했는데 그 즈음 이제 효정이 지기를 해서 일단은 육지로 끌어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원군이라는 군호까지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일단은 복권이 되지만 이 민해빈 강씨 강빈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 숙정연관에 이제 복권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상황들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손수건 지금 필요한 시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 강빈에 대한 얘기들이 오히려 소현세자에 대한 얘기보다 조금 더 슬픈, 그네요 안타깝고 예. 그러 그러니까 그때 크... 죽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근처에 있는 사람만 수십 명이 맞아 죽었습니다. 진짜 안타깝고 좀 아련한 마음마저 생기는 그런 역사입니다. 에디터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 만약에 소현세자가 독살이 된게 맞고 하지만 인조가 직접 개입은 아니고 그냥 방관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가능성 높은 범인이 혹시 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언젠가 이모하변 어, 1752년에 있었던 음. 그 사도세자의 죽음을 다룰 일이 있겠습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갈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네. 오케이 그분입니다. 그분이다 그 민사람입니다 자 끝으로 어, 많은 사람들이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역사에 만약이 없다지만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소현세자의 죽음은 결국 신하들에게 굉장한 인조에 대한 분노를 만들게 했고요그 네. 분노가 사실은 현종 때 폭발했던 것이 (1차) 예송 논쟁입니다 그 (1차) 예송 논쟁은 예. 복림대군이 큰아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신하들의 공격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 현종의 아버지였죠. 아, 진짜 직접적인 연결고리네. 예. 예.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가 예송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음... 소현세자가 올라갔으면. 그리고 더불어서 신하들 같은 경우는 인조는 이제 더 이상 청의 항복한 네.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 충성을 하는 것이 명분에 맞지 않는다. 네. 그런데 소현은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거든요. 예예. 그런 면에서 볼때 소현이 들어왔으면 음... 이른바 뭔가 조금은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부분을 가지고 음. 통치를 했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다, 아담샤리 보내주었던 음. 어떤 서양의 어떤 학문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어, 조금 일찍 들어왔을 가능성은 있어요. 아. 음 왜냐하면은. 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전란을 겪었기 때문에 네네. 뭔가 개혁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과학을 바탕으로 했던 그런 어떤 장치들이 네.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어. 됐는데, 다만 시기적으로는 그때는 못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 지금 어. 청한테 얻어맞았잖아요. 음, 음.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일 어, 어, 저쪽에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음. 그걸 안 받아줍니다. 아. 그런데 어느 정도, 정도 그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네. 했으면 우리 땐 그게 이제 보통 우리는 언제 나타느냐면은. 어, 대략 이제 영조 정조 때 이제 국학이라는 어... 것이 나타나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숙종이나 현종까지 좀 올라올 아... 수 있는 시기는 있었을 거라는 것, 년이라도 앞당을수있 그렇게 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 그 이후에 어, 조금 조선은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음... 캬,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제 생각에 왠지 오늘 방송 듣고 지금 개봉한 영화 보러 가고 싶은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희가 그 뒷광고 수준으로 지금 사전시 깔아드리는 셈이에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저희한테 영화표도 좀 보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예, 박광일 선생님 오늘 의 역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